안녕하십니까. 수소로 움직이는 마을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수소로만 움직이진 않고요. 신재생 에너지하고 친환경 건축 기술, 그다음 ICT 기술 이런 것들이 같이 통합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미래형 주거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수소 마을을 형성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형성할 건지 보시면은 저희가 태양광이나 연료전지를 설치하는 게 주거단지를 설치하게 되고요. 어떤 집은 전기를 많이 쓰고 어떤 집은 적게 써서 남는 에너지를 가 있을 겁니다. 그 남는 전기를 이런 통합관리시설에서 그 전기를 저장했다가 모자라는 집에 준다든지 또는 그래도 남는 전기는 수소에너지 변환해서 가지고 있다가 겨울 기간에 쓴다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마을이나 이런 데 에너지를 거래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에너지 자립률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요. 또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 마을은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개별 주택에 이런 수소 설비들을 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관리가 되는 관리동 안에 이런 설비들을 놓고 관리함으로써 우리가 좀더 안전도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수소 마을 쪽에서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할 거냐? 그 금속 합금 중에서 어떤 합금들은 스펀지처럼 수소를 흡수를 한 합금들이 있습니다. 이 합금들은 수소를 천천히 흡수했다가 천천히 내놔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수소를 저장하는 방식은 고압의 이제 고압 용기에다 저장하는 방식인데 그 고압 용기가 만약에 잘못돼서 깨지는 일이 발생하면은 수소가 갑자기 확 새버리죠. 그래서 잘못하면 터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금속 수소화물을 쓰게 되면은 잘못해서 그 용기가 찢어지더라도 수소가 유출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고요. 또 같은 부피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수소 에너지를 이런 금속 수소화물에 저장하는 게 굉장히 안전하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요 기술을 주거단지나 이런 데서 활용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럼 미래 당장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연립주택 같은 데서 이미 수소형 하우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단 차이점은 여기 이제 300기압의 고압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이 좀 차이가 있고요. 호주의 그리피스 대학에서도 대학 건물 한동큰 건물 하나를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활용해서 냉방, 난방, 그다음 전기 에너지까지 모두 활용하는 그런 건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건 이제 세종시에 건설될 친환경 건축 단지인 로렌하우스인데요. 저희가 이런 친환경 건축물과 수소에너지를 융합해 가지고 수소에너지를 사용하는 미래형 주택을 구축할 수도 있겠죠. 일단 저희가 그리는 그림은 요 정도 수준이고, 또 이게 보시는 관련된 분들이 좀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주신다면 우리가 좀더 안전하고 또 에너지를 좀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미래형 친환경적이고 그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고 또한 수소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적인 주택을 주거 시설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